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켰습니다. 아, 다육이들 재배치를 하면서 그동안 너무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세상에, 여러분, 릴리패드 꽃 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 생장첨을 뚫고 이렇게 꽃대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역시 너도 애호염이구나 했더니 옆에 친구가, 누가 그랬지? 릴리패드도 애호염과야? 그러더라고요. 꽃 피는 거 봐라, 생장점 뚫고 나오는 거 애호염들이 이렇거든요. 뭐 이왕이 버린 몸 잘라줘봤자 그냥 어차피 이 모주 얼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꽃을 피우는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그냥 꽃을 보겠다고 뒀는데, 이렇게 그냥 다소 절제된 색감. 저는 여타 다른 애호염 꽃들, 뭐 흑법사나 뭐 이런 아이들 노랗게 샛노랗게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려나? 꽃 봉오리 집 모습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려나 하고 기다려 봤더니 이렇게 이게 금빛 아니 붉은 로즈 골드. 약간 샛노랗기보다는 약간 붉은빛이 보이는 골드빛.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쯤에서는 이제 뭐 꽃이 어떻게 피는지 봤으니까 잘라 주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이 꽃을 피우고자 할 때는 어우 놀래서 미리 생장점을, 꽃대를 미리 잘라줘도 또 퍼프처럼 이런 현상이 나요. 제가 얘는 꽃대 올라오길래 바로 그냥 후다닥 잘라줬는데 옆에서 꽃대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필요 없는 자구가 된 거예요. 네 개나 이렇게 예쁜 퍼프. 제가 퍼프를 좋아해요. 이 녀석이 굳혀지면 맑거든요. 라인은 붉게 타면서 놀이하게 맑게 그렇게 멋진 아인데, 이 녀석 또한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망했습니다. 그냥 미리 생장점에서 꽃 피우라고 내비둬도 망하고, 미리 잘라 주어도 꽃을 피우고자 할 때는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잘라 주는데, 어차피 이쪽에서 잘라도 자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잘라 보고 자구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 지점까지 또 추가로 잘라 줄 건데, 여기 눈곱들이 트고 있네요. 보일라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애호니움 종류들은 자구가 아니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냥 생장점은 버린 몸이 된다는 거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마리드금 이런 애들도 모주 얼굴에 용트림 꽃대가 나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뭐 다시 돋아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이거 보여드리고자. 퍼프꽃도 참 수수하네요. 그래서 꽃대, 어차피 버린 몸들, 여기를 잘라도 애기들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꼬맹이가 돼버렸다. 여기는 안 되고 여기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이들 꽃대 자르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예쁜가요? 꽃꽂이나 해야 되려나 봐요. 이렇게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퍼프꽃대 릴리패드 꽃대 제거하는 영상입니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